송내 공원의 도롱뇽, 79번째 영상입니다. 우선 이전 영상들을 보십시오. 특히 도롱뇽 유생이 사냥감을 삼키기 위해 애쓰는 장면을 담은 42번째 영상과 64번째 영상을 보십시오. 제가 촬영을 시작할 때부터 도롱뇽 유생이 공기 호흡을 할 때까지 약 29분이 걸렸습니다. 다 삼켰기 때문에 공기 호흡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삼키기를 마무리하는 것까지 촬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. 삼키는 것과 관련된 것처럼 보이는 움직임을 보이는 장면들을 최대한 많이 하이라이트에 담았습니다.
지금부터는 원본 영상들입니다. 동영상 파일이 3개입니다. 제가 이 도롱뇽 유생을 완벽하게 계속 추적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3개의 파일 속에 있는 도롱뇽 유생이 같은 도롱뇽 유생이라고 100%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. 하지만 다른 도롱뇽 유생의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.